네, 원하는 만큼 마음껏 드셔도 괜찮아요. 제 사랑만큼 깊은 맛을 느끼실 수 있... 네, 원하는 만큼 마음껏 드셔도 괜찮아요. 제 사랑만큼 깊은 맛을 느끼실 수 있게... 초콜릿을 먹으면 기운이 난다. 초코나라로 보내줄게. 좀 섹시할 거야. 초콜릿 선물? 이모는 목격자를 제거하겠다. 날 잡겠다. 자, 자, 신맛을 보여주지. 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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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고개 돌리라고 했을 텐데. 흥미를 표현하시는 데엔 보다 신사적인 방법도 있을 텐데요. 가령 흥미를 표현하시는 데엔 보다 신사적인 방법도 있을 텐데요. 가령 홍차를 대접한다거나 말이죠. 부럼프탄 거리의 홍차는 각별하죠. 물론 처음엔 다양한 브랜드를 잠시 어울려드리죠. 작전 준비 완료. 지시를. 하림 언니는 착하고 친절하다. 사장님과도 분명 금방 친해지겠지. 그런데 나는 나만 하림 언니 없어. 그런 상태로 단정하도록. 시야를 차단하겠어.
사장님은? 저 때문에 털이 날렸나요? 미안해요. 잘 털고 왔어야 하는 건데. 내가 혼내줄게요. 오늘은 한가한가 보네. 정식 퇴근해도 되지? 오늘은 한가한가 보네. 정식 퇴근해도 되지? 받는 만큼은 해야지.